겨울이 무색하도록 푸른 산자락 아래 말을 타러 온 한 사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아빠 오늘 기다렸어? 어? 이제 나와서는 인사 안 하고 아빠 오늘 기다렸지? 응? 40세부터 올려니까 48년. 48년이니까 아주 까마득하지. 한 2년 있으면 50년 반세기를 다는 셈입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능숙하게 말에 오르는데. 한번 찬들어. 산악승마. 산악승마로 갑시다. 말을 타고 산길을 내달리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산을 울리는 기합과 말발굽 소리. 오르막길도 거침없다. 좋다. 알았어. 오래 말을 타왔다지만 88이란 나이를 생각하면 놀랍기만 하다.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다. 이거 하나 먹고 또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수고한 말을 아이처럼 달랜다. 맛있지? 응? 맛있어. 응? 오르는 지금 순간 2km. 또 돌아가는 길 돌아가면 2km. 왕복 4km. 힘들진 않으세요? 힘드는 줄은 모르고 계속 운동 코스니까. 말이 힘들지. 기수는 괜찮다고 한다. 오냐오냐냐. 아이처럼 애교를 부리는 말. 산속을 달린 말도 쉬고 기수들도 잠시 쉬기로 한다. 맑은 공기 속에서 먹는 간식도 산악승마의 재미란다. 서울이죠. 몇 살입니까? 10살. 10살이야? 저기 우리 강올 때가 5살 때가 왔습니까? 그래. 4살 때가 왔지. 4살 때가 왔지. 6년이나 됐네. 평균 나이를 보면 24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14년이고 나는 100살이면 12년이고. 100세까지 다시 하지. 서울이 잡으면 안 나면 예, 예. 아무 탈 없지. 내가 이제 문제잖아. 제가 볼 때는 뭐 서울이 문제지 고모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고모님보다 한 살 정도 더 많이 이제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도 세상에 더 많으신데 같이 젊은 이제 이런 동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우리 하만 승마장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아마 이런 케이스는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건강한 모습 보면 참 좋고 롤 모델이죠 우리 승마장에. 저도 뭐 고모님만큼 안 되겠지만 조금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한 70, 80 이 정도 희망사항입니다. 얼마나 좋나 그자. 내 나이가 2m로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따라 오니까 젊어지는 거 힘이 이만큼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타고 달리고 다니지. 나이는 살아온 숫자일 뿐 함께 어울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침을 시작하는 자훈 선생.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다. 눈에 나이 들면 눈이 건조증이 있으니라 눈에 양력이 돼 몰라. 인공 눈물을 여.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키고 있는 아침 습관 중 하나. 아, 잘 잤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아, 자, 일어나셨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빠져요, 빠졌네. 제가 얼굴 잘 잤고. 잘 잤어. 아, 나만 사람 제일 가까운 친구잖아? 어, 아마 그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할 때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세월이 지나며 더 애틋해진다는 부부.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나설 차비를 한다. 출근합니다. 출근합니다. 1층으로 내려온 인숙 씨. 종종 걸음으로 서둘러 병원 문을 연다. 아직 8시도 되지 않은 시각. 여느 병원보다 이른 출근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진주 버스가 먼저 오니까 그래 이리 7시 반에 도착합니다. 진주 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7시 반에 문을 열어놔야 돼. 출전에 밖에 나오면 이어 들어와 계시라고. 멀리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어두는 것. 그래 오셨네. 네. 직접 모시고 왔네. 예예. 예. 어. 언제나 모시고 있어요. 오늘 어디가 그리가 감기? 아니 이번에 어머니 문에 요 가슴을 살짝 대 있는데. 그냥 절린다 해서 그냥 모시고 왔어요. 예. 예. 내보다 우여자 나이가? 91 닭띠에. 닭띠자 91이지. 예. 91이니까. 그래도 아주 손도 아주 살도 내보다 살이 찌다. 내보다 살 찌다 그죠? 아이고 손가락이 또 굽었다 이 휘어졌더라. 나 이거 보면 안타까워. 예. 일마야 뭐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더라거든. 요번에 휘어졌더라. 나도 손가락이 굽어져. 농장에 일하니까 이거 많이 지니까 이게 굽어. 환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진료실로 향한다. 왔나 원장. 아이, 내 왔어. 만큼 이제 왔다. 예. 오늘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한테 제일 귀염을 많이 받고 제일 내 옆에 오래 있었던 아들이야. 막내 아들 원래 그렇잖아. 아버지 따라 쫄쫄 따라다니면서 오래 있잖아. 12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머리 쪽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이번에 약 가져가신 거는? 약은 또 피해야지. 네, 약 저번만큼 가져가시고요. 오늘도 허리에서 치료하도록 할게요. 아들 창훈 씨가 초진을 마치면 자훈 선생에게 환자 정보가 넘어간다. 허리 아픈 분인데 나만 참 치료 많이 한 분이다. 늘 오던 분이야. 자식들의 효자야. 한번 보자. 가서 보면 되지. 조영선 할매. 예. 건강하네 아주까지. 아이고, 그리고 혼자 걸어올 정도인데. 이거 어두워서 아무 질러야 돼. 말이 안 되고. 90이라고. 원래 자훈 선생 혼자 병원을 운영했는데 진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간호사인 며느리도 손발을 맞추고 있다. 아버님 그동안 일해온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치료를 할 때 서두르는 게 없어요. 여기 오면 일단 긴장하고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빨리 누워 빨리 하자 이게 아니라 누워 내봐 이런 식인 거죠. 그 사이 많아진 환자들. 접수는 인숙 씨 전담이다. 제가 제일 바쁩니다. 접수해야지 이런 거 다 손봐줘야지. 제가 제일 바쁩니다. 한 4, 50년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본 직업이 선생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걸 도와드려야 되니까 점수를 다시 땄습니다. 남편 일을 돕기 위해 일찍이 간호조무사가 된 인숙 씨. 예나 지금이나 시골에선 의료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56년째 병원을 이어가고 있다. 점심시간. 인숙 씨가 먼저 집으로 올라왔다. 어머니 식사해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뭐예요? 아 이거 장어. 아 장어국.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뭐지 건강 장수의 비결인데 저 결혼하에서 왔을 때부터 이걸 드시고 계셨어요. 네 장어에다가 인삼 넣어가지고. 야 맛좀 냄새 난다. 아버님 응? 오세요. 아주 맛좋은 냄새 나. 네 사람이 함께하는 점심. 아버님 이렇게 안 뜨겁나? 네. 요래는 내 주식이야. 죽, 장어탕, 김에다가 맹란젓, 양파하고 너가 싸 먹는 거, 등푸른 고기 하나. 어린 시절부터 먹어온 장어탕에. 밥 대신 속이 편한 흰죽을 먹기 시작한 지 10여 년째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일하다 보니 속으론 염려도 많았다. 아니 요즘 진짜 말로 시댁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가슴은 쭉 내놨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애들도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살자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보다 하는 안도감 같은 거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 잘 먹습니다. 엄청 잘 먹어요. 제일 좋아합니다. 수혜자네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생각. 그다음에 구석에 뒤다봐도 안정된 기분. 효자 아들 며느리를 두니까 우리 둘이는 그 상당히 매일 행복감 느끼죠. 이렇게 예쁘다 앉아줘 예쁜 아주 우리 처녀 며느리 보고 너무 기분 좋지 반반다고. 감사합니다. 비오는 저녁, 음악을 좋아하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다. 잘했습니다. 조금 집안에 울적한 일이 있다든가 기분이 좀 찾아뵈지면 이제 둘이 맥주 한잔하고 마이크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부르고 내가 이제 가는 세월 이거는 내 나이 되니까 좀 기분이 맞는 노래 같고
내가 우리 집에 사람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은 곡이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 그게 있던가? 번호를 찾기 쉽게 애창곡 목록을 따로 만들었다. 물 세우는 강은덕 어? 364. 아. 반주가 나오자마자 몸이 절로 반응한다. 예나 지금이나 귀여운 꾀꼬리 같은 아내다. 인숙 씨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사랑 노래 잘했다. 맞다. 내가 자라던 어릴 때 고향 낙동 강변에 그 강변 모래 딱 절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얀 물대체가 자주로 많이 있으면서 밤에 원두막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강물에서 물대체의 노래가 물체가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 노래가 들으면은 딱 동심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내 좋아한다고 자주로 불러주잖아. 예. 짠, 아이고. 아이고. 진짜지? 네. 제가 예, 이제 솔직하게 깨놓자면은 이분을 내가 꼬셨습니다. 몰랐죠. 우리 원장님이 제가 있는 학교의 교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위, 학교 저 아이들 신체 검사도 해주고 하는 건강을 담당하는 교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정식으로 제가 꼬셨어요. 내가 좋아서 좋다. 네, 참 좋아 보였고 건실한 청년이었고 언제나 감추고 살아.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한 남자네. 네. 내가 여자를 꼬아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 나를 꼬았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 좋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안 좋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말로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걸로 다 고쳐 나가니까 마음에 딱 듭니다. 60년 만에 깜짝 고백. 노래는 남편이 신청했지만 춤은 아내가 제안한다. 그 옛날 서로를 향하던 뜨거운 열정에 비할 순 없지만 부부라는 세월을 함께 밟아오며 더 애틋해진 사랑. 이제는 함께하는 매 순간이 아쉽도록 소중한 두 사람이다.